민준이 서준이 빨리 사기 앉으세요.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봐. 민준, 엄마하고 아빠가 만약에 없으면 홍아가 엄마 아빠 대신이란 말이야. 홍아한테 쓸쓰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? 약속. 이제 엄마 말 잘 들을 수 있어? 네. 홍아한테 화내면 안 돼? 네. 아빠 오해한 것 같아. 아빠도 오해해서 미안해. 엄마도 먼저 승질내서 미안해. 명령조로 말하고 약간 지시형으로 말하잖아. 그거를 엄마가 먼저 고칠게. 그치? 어? 나 많이 고생하다. 한 번에 딱 안 낼 수 있어. 엄마 진짜 노력 많이 할게. 알았지? 그동안 속상해서 미안해. 예준아. 네? 일로 와봐봐. 뭐야, 새끼? 엄마가 원하는 거를 일단 적어볼 거야. 예준이에게 바라는 거. 행동 크게 하지 않게. 일어나자마자 게임하지 않게. 운동 30분씩 하기. 지금 불편한 게 너무 많아. 상당히 불편해? 끝. 이렇게 쓴 이유는 너무 과하게 내가 요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거를 지워보려고. 엄마는 감정을 좀 줄여야 합니다. 예. 원래 관계가 좋은 아이도 사춘기에 딱 들어서려고 하면 말수를 줄이고 과한 감정을 줄입니다. 행동 크게 하지 않기. 이거 지울 수 있어, 엄마. 엄마 예준이 잘할 거라고 믿어. 그리고 아침 일어나 게임하지 않기. 예준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. 진짜로. 안 한다고. 침을 뱉어라 그냥. 엄마가 가장 버려야 할게 오해다 오해. 오해 이거 정말 싫어. 야. 끝인가? 좋은 것만 가지고 살자. 약간 오글거리는 감정 이런 게 있을 때는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문자를 해서 이렇게 감정을 좀 표현해 주는 걸로 아이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. 아빠는 감정 벌크업입니다. 감정을 좀 늘려서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눈길을 주고 그냥 좀 얘기해보는 거. 그걸로도 이 아이는 아주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. 예준아. 네? 아빠 게임 한번 할까? 게임? 응. 나 근데 엄마 폰으로 해. 그 게임 말고. 어떤 거? 아차 있어 기다려. 응? 자. 뭐지? 그 젠가? 어. 이제 요거는 아빠가 예준이랑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특별하게 구한 게임이야.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질문하는 글씨가 써져 있어. 미션. 지금부터 3분 동안 손잡고 있게. 응.
옆에 한숨만 써야 돼. 그래? 응. 나의 비밀 한 가지 밝히기. 사실 아빠가 치질이 있어. 치질이 있어. 이제 아빠 잘해. 나의 세 가지 소원은? 우선 가장 큰 소원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. 응. 아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? 내가 가장 신날 때, 가족끼리 자전거 탈 때, 응. 그리고 세계여행 그때. 응. 그때 엄청 좋았어. 신나고. 응. 게임 하면서 이렇게 아빠랑 오랫동안 대화한 적이 없지? 기분이 어때? 오, 좋았어. 좋았어? 그럼 자주 하자. 응? 나중에 질문을 다른 걸로 또 바꿔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. 볶음밥 해줄게. 네. 자, 뭘 준비할까? 양파. 어? 유준이 같이 할래? 자, 이거를 어떻게 써냐면 이만큼. 엄청 작게? 응, 이만큼에서 썰어. 싹 썰어. 됐어, 이제. 잘 하고 있어? 그렇지. 됐어요. 이제 밥을 투입하겠어. 밥 먹어. 아빠는 괜찮은 것 같아. 됐어, 이제? 엄마, 엄마 화나게 한다, 또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안 맛있어, 이거. 진짜 맛있다. 네가 잘 도와줘서 그래. 맛있네. 맛을 기가 막히게 볶았어, 아삭하게. 그래요? 응. 내가 파랑 햄도 볶았어. 잘했어. 진짜 맛있다.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진짜로. 잘했어? 이거 잘하네. 큰 형아가 한 거야. 서준아, 형아가 갔어, 형아가. 이거 형아가 한 거야. 맛있지? 형아 최고지? 요리 엄청 잘하지? 형아 최고 해줘. 다음에 또 하자. 네. 다음에는 꽃게탕. 꽃게? 에? 꽃게탕? 꽃게탕. 돈지는 네가 하고. 아니 그건 벌써 꿈이냐? 아! 이래 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게. 어? 조금 쉬었다 할까? 물 먹고?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죠.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은데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죠. 신랑이랑 저랑. 우리 이제는 TV 안 보는 거야. 빠이빠이 해줘. 쉬자. 빠이빠이. TV 빠이빠이. 여보야, 여보야. 춤춰. 우와.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나를 원래는 사소한 거 가지고 혼내고 사소한 거 가지고 칭찬은 안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는 사소한 거 가지고 혼내지 않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좋아요. 기쁘고 그런 행복한 감정.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와. 하나 못 찾겠어. 한번 잡아봐. 기념사진 하나